내일 또 어떻게 시장에 대비하면서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골라내 볼지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이 뭐 최근에 계속해서 네. 뭐 시속 게임 하듯이 왔다 갔다 코스피 코스닥이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일장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주위에 보시면은 너무 빨리빨리 돈다고 너무 힘들어 하세요. 네, 그쵸. 이런 노래 가사 생각이 나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네. 이런 노래 가사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일생을 통해서도 말씀드린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저 PBR도 결국엔 테마입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하나의 현상인 거죠.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감 전략에서 말씀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밸류 프로그램. 그 이전에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18년도에 스튜어드십 코드가 있었어요. 그게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펀드들이 주주 어떤 그 주주 행동주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 일환으로 이제 주주가 행동하게 되면서 주주 행동주의를 통해 가지고 기업 밸류, 기업 가치를 올린다.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도 그 얘기 안 하죠.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뭘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한다라고 하면 그냥 테마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다가 아니라, 뭘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게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솔직히 기업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도 정부 기관이잖아요. 그럼 국민연금이 만약에 스터디 코드, 아씨, 또 발음이 안 되네요. 스튜어드십 코드, 죄송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거를 제대로 활용만 했다라면은 기업들의 가치가 이렇게 작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이슈들이 나왔을 때 일단은 새로운 게 나타나게 되면 꼭 그거와 연관된 종목들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대선하고 총선이 마찬가지잖아요. 대선 되게 되면 뭐 대선 후보가 나오게 되면 누가 친척이라더라, 누가 뭐 종친이라더라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 PBR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이렇게 될줄 알았다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서운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최근 시장이 계속해서 순환매지 않습니까? 코스피 갔다가 코스닥 갔다가 반도체 갔다가 2차전지 갔다가 저 PBR 갔다가 계속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우리가 까먹으면 안 돼요. 작년 11월 달에 공매도 금지가 된 이후부터 이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공매도 금지가 끝나지 않으면 이 현상 절대 안 끝나요. 근데 그걸 잠시 우리가 간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작년 11월 달부터 개별 종목들은 움직였지 대형주가 움직였습니까? 물론 뭐 삼성전자 하이스 안 갔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높이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이 더 많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많이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화를 시켜야 돼요. 주식을 하려면. 이것도 사업이라 생각을 하시고 데이터화를 하셔가지고 이걸 다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엄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죄송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이 계속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이걸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걸좀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 전망은 딴게 없어요. 아마 내일 또 반도체가 움직일 겁니다. 지난주 이 시간 통해서 저 PBR 얘기할 때 다음날 저 PBR 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쪽은 또 반도체, 뭐 2차전지, 그리고 또 개별 테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어쨌든 지금은 업종, 섹터, 빠른 순환매에 의한 개별 종목 장세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빠르게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순환매로 다시 오잖아요. 오늘 반도체 다시 올라오잖아요. 반도체 빠질 때 사놓고 기다리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영원히 소외가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순환매 장세거든요? 그러면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당일 어떤 테마들이 움직였는지를 메모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테마들이 죽은 게 아니라면 다시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거 조정받을 때 들어갔다가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딴거 보면은 배 아픕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빠르게 돌아오니까 네. 거기에 스텝을 잘 맞춰야 네네, 된다. 그렇죠.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고 또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하고 이런 전략을 당분간은 좀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네. 해주셨고. 자,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로 준비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입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입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잘난 척한 데 계시는데 주초에 PBR 갔다가 주 후반에는 반도체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쨌든 빠른 순환매가 움직이는 건 결국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주당 순익 전망치가 4.6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그 외에 또 이제 보는 것들이 미국 정부가 글로벌 파운드리 향 15억 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거, 반도체 지원금 얘기 나오잖아. 뭐 삼성전자 조만간 받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HBM 만드는 그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이제 외산이 상당히 많은데 외국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들을
국산으로 이제 장비 수급을 다변화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소외가 안 되는 거고 일시적으로 조금 이제 종목들이 쉬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연유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어쨌든 다시 움직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내일장 유망 섹터에 고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많지가 않았었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오로스 테크놀로지인지 뭐 이런 종목들 다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쪽에나 아마 반도체 순환매 쪽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놓친다라면은 그냥 놓치세요. 따라잡지 말고 어차피 다시 살기에 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한미 반도체, QRT, 인텍 플러스, 뭐 JI테크, 뭐 TFE 뭐 많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 속에서 HBM은 뭐 살 거고 CX는 뭐 살 거고 요거만 고민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로 일단은 뭐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의견이 좋고 마지막으로 그럼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내일 시초가는 테마 쪽에서 잡았는데 우리 지금 그 의류 파업 하지 않습니까? 네네. 하다 보니까 수술용 로봇 미래컴퍼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서 아시겠지만 서빙 로봇 키오스크가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의류 파업 사태로 인해 가지고 누가 이기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냐면은 수술 공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용 로봇 도입, 의료용 로봇 도입 얘기가 나오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해야 된다면서. 네. 이번에 그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수술 취소 같은 문제가 상당히 많이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술용 로봇 이런 얘기가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세브란스 병원에 그 수술 로봇 레보아이를 공급을 했는데 이 레보아이를 활용을 해가지고 췌장암 수술을 성공했다고요. 아시겠지만 췌장암 같은 경우 거의 불치병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용 같은 경우도 뇌질환 수술 로봇 이거를 또 서울대병원에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는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테마가 죽지 않고 조금 연결이 되게 된다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수술 로봇까지도 가지 않을까. 최근에 메가ECS라는 종목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이 원격 진료였던 테마는 뭐 수술용 로봇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미래컴퍼니 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 회사 또 디스플레이 쪽 주력 제품이 엣지 그라인더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디스플레이 면을 이렇게 잘 이렇게 뭐라 될까 이거를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애플 아이패드향 수혜가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플러스 이것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수술용 로봇 미래컴퍼니 준비를 했고 목표가는 네 목표가는 일단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컴퍼니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공의 파악과 관련된 종목으로 살펴볼 만한 미래컴퍼니를 알려주셨으니까요. 내일 시초가에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태근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사님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